안녕하세요. 뚝쌤입니다. 듣기와 말하기를 한 방에 끝내는 생생단어 시간입니다. 준비가 됐으면 오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죠. 일단 배울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한번 들으시면서 딕테이션, 즉 받아쓰기를 해보세요. 종이가 없으면 굳이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단 듣고 마음속으로 어떤 문장인가 짐작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어의 뜻은 뭐고 파생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면 listen and repeat, 듣고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음도 익히고 여러분의 것으로 문장을 체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루미 spent her childhood watching Michael Jackson's iconic moves and wanted to pass them on to her daughter, Harper. 이제 문장과 빈칸을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시죠. Rumi spent her childhood watching Michael Jackson's iconic moves and wanted to pass them on to her daughter, Harper. 답을 맞춰볼게요. 들으면서 채워넣겠습니다. Rumi spent her childhood watching Michael Jackson's iconic moves and wanted to pass them on to her daughter, Harper.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end. 돈이나 시간, 노력 등을 쓰다는 말입니다. 자주 쓰이는 문장 형태는 spend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ing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바로 이 목적어 자리에 돈이나 시간, 노력 같은 명사들이 들어가죠. 본문에서는 spend의 과거형인 spent가 나왔고 목적으로는 her childhood가 나왔습니다. spend는 활용할 때 spend, spent, spent로 활용하죠. 과거, 과거 분사형이 spent로 동일합니다. 과거, 과거 분사를 만들 때 ed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하다 해서 불규칙 동사라고 하는 거죠. childhood, 명사로 어린 시절, 유년 시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iconic, 형용사로 우상의 라는 뜻이죠. 명사 icon에서 온 단어인데 icon 하게 되면 우상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fashion icon 하면은 fashion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옷 입는 게 굉장히 fashionable해서 모든 사람들이 fashion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킬 때 바로 이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icon은 컴퓨터 용어로도 많이 쓰이죠. 우리가 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어디로 연결된다고 할 때 그 아이콘이 영어로는 아이칸이죠. 발음은 아이콘 안 하고 아이칸 이렇게 하죠. 아이에다 스트레스를 주고 콘 할 때는 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칸으로 하면 되는 거죠. 아이칸 이렇게 말이죠. 아이카닉 할 때는 칼을 강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카닉, 아이카닉. Pass A on to B 나왔네요. A를 B에게 물려주다 라는 뜻입니다. 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시험에도 잘 나오는 수거죠. 이제 문장을 한번 보죠. Rumi spent her childhood watching Michael Jackson's iconic moves. Rumi spent her childhood. Rumi는 사람 이름이죠. Rumi spent. Rumi는 보냈습니다. Her childhood. 그녀의 어린 시절을. 뭐 하면서 보냈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ing를 보면 알 수 있죠. Watching Michael Jackson's iconic moves. 마이클 잭슨의 우상적인 몸 동작들을 보면서. 여기서는 move가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였습니다. 하나하나의 몸 동작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iconic moves 하게 되면 마이클 잭슨이 보여줬던 굉장히 유행했던 춤 동작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Village에 나왔던 뒤로 걷는 모습 있잖아요. 그것을 Moonwalk라고 하는데 좀 논다는 학생 중에 Moonwalk 못한 학생들은 거의 없었죠. 저도 잘하는 친구 따라서 쉬는 시간마다 Moonwalk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유행이었죠.
여기서 아이코닉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어떤 건지는 문워크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계속 넘어가죠. I wanted to pass them on to a daughter, Hopper. I wanted to pass them on. Wanted to는 뭐뭐 하고 싶어 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Pass them on. 그것들을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them은 복수를 받는 대명사니까 위에 나온 iconic moves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누구한테 물려주는지는 to 다음에 밝혀주면 되지요. To a daughter, Harper. 그녀의 딸, Harper에게. 이제 직독직해를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Rumi spent a childhood watching Michael Jackson's iconic moves. Rumi는 보냈습니다. 그녀의 유년 시절을 마이클 잭슨이 대유행했던 춤 동작들을 보면서 I wanted to pass them on to a daughter, Hopper. 그리고 원했습니다. 그것들을 물려주기를 그녀의 딸 Harper에게.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딕테이션한 문장을 의미가 있는 청크 단위로 나눠드릴 테니까 듣고 따라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Rumi spent her childhood watching Michael Jackson's iconic moves. Rumi spent her childhood watching Michael Jackson's iconic moves. Rumi가 주어죠. 그래서 Rumi 하고 약간 끝이 올라가죠. Spent her childhood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spent her 이렇게 되는 거죠. Childhood childhood가 아니죠. 차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child 이렇게 해주세요. Iconic moves 할 때는 ica 스트레스 들어가는 거 명심하시고요. Iconic moves 이렇게요. Rumi spent her childhood watching Michael Jackson's iconic moves.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Rumi spent her childhood watching Michael Jackson's iconic moves. 다음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And wanted to pass them on to her daughter, Harper. I wanted to pass them on to a daughter, Harper. I wanted to 한꺼번에 붙여가줘야죠. 여기서 wanted는 wanted 안 하고 wanted. 그리고 끝은 다음에 오는 to 때문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wanted to. And까지 붙여가지고 얘기하면 I wanted to 정도의 발음이 되는 거죠. Pass them on to a daughter. 마찬가지로 다 붙여가지고 하죠. Pass them on 하고 약간 가라앉다가 to a daughter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Harper 하고 끝을 맺는 겁니다. 제가 편의상 and wanted to 하고 나서 끊었지만 실제로는 and부터 daughter까지 한꺼번에 다 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daughter 이 발음은 의외로 많이 학생들이 제대로 발음 안 하려고 합니다. 고쳐줘도 안 하려고 하죠. 도터 계속 도터라고 그러죠. 뚫린 호 장모음이잖아요. 다 할 때 뚫린 호 장모음은 우리말로 오보다는 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도터라고 하기보다는 다터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오하고 아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에 조금 더 가까운 발음이죠. 학생들이 뚫린 호 장모음을 발음할 때 많이 하는 실수는 장모음이기 때문에 같은 발음이 연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입모양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daughter 할 거를 갖다가 daughter 이렇게 하게 되죠. 입모양이 바뀌면서 나에서 우 발음이 첨가가 되잖아요. daughter 이 발음 정확히 하고 싶은 학생들은 다 하고 던져놓고 나서 절대 1초간은 입모양을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her 해주면 되는 거죠. daughter 이렇게요. 만약 이때 입모양이 바뀌게 되면 다어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어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보세요.
and wanted to pass them on to her daughter, Harper.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Rumi spent her childhood watching Michael Jackson's iconic moves and wanted to pass them on to her daughter, Harper. 이 문장의 문장 구조는 주어를 얘기하고 나서 수로 한 개를 얘기한 뒤에 and 해놓고 다시 다른 수로를 한 개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어를 말할 때는 끝이 약간 올라가죠. 여기서도 Rumi 하고 끝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수로 부분까지는 계속해서 얘기해줬죠. 쉬지 않고 말이죠. 어느 부분이냐면은 Rumi spent her childhood watching Michael Jackson's iconic moves 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 수로 부분을 다 얘기하고 나서는 잠깐 쉽니다. 그리고 이때 moves 해가지고 끝을 약간 올려줌으로써 end 다음에 이어질 두 번째 수로에 대한 기대감을 주지요. 이렇게 원어민이 읽을 때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쉬는 부분이 문장 구조랑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전체를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Rumi spent her childhood watching Michael Jackson's iconic moves and wanted to pass them on to her daughter, Harper. Thank you.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